제작진이 찾아간 두 번째 기업. 모 대학교의 농업생명과학 연구원. 이곳에 특별한 비료를 만드는 곳이 있다는데 어딜 봐도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이는데 대체 특별한 곳이 어디 있다는 걸까? 두리번거리던 제작진의 눈에 포착된 광경. 낯선 기계 안을 가득 채운 수상한 알갱이들. 바로 이것이 오늘 소개할 비료인 걸까? 바로 물어보기로 하는 제작진. 비료를 생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은 더 특별한 비료입니다. 뭐 어떤 거죠? 아, 예, 잠깐만요. 이겁니다. 일반 비료에 코팅 처리를 하여 만들었다는 이 비료. 코팅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 예, 비료를 코팅하는 이유는 일반 화학 비료가 너무 빨리 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팅을 함으로 해서 빨리 녹는, 일반 화학 비료에 빨리 녹는 단점을 극복을 하는 겁니다. 그 코팅을 해서 비료를 양분을 천천히 녹게 녹게 하는 거죠. 일반 비료에다가 고분자 수제를 입혀서 만든 게 코팅 비료. 외부의 물이 코팅막을 통과하여 비료 안으로 들어오면 안에 있던 양분들이 녹게 되는데 이때 코팅막을 통과해 들어온 물과 함께 융합된 양분들이 코팅막 바깥으로 용출이 되는 원리라고. 일반 비료보다 유지 기간이 100일에서부터 최대 150일 이상까지 차이 난다는데 수치를 직접 확인시켜주겠다며 실험이 진행되는 장소로 데려가는 주인공. 일반 비료와 코팅 비료를 사용한 용출 실험이 한창 진행 중인 이곳. 왼쪽이 일반 비료, 오른쪽이 코팅 비료. 외관상으로 볼 때는 색깔 빼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물에 녹아서 얼마나 용출되는지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바로 비료를 물에 넣는다? 보이시나요? 이 확연한 차이. 일정 시간이 지나자 일반 비료는 사라졌지만 코팅 비료는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피디님, 이제 이거 용출이 얼마나 되었는지 제가 기계로 한번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료를 기계로 가져가 용출을 측정해주겠다는데 비커에서 물을 빼 기계에 넣는다. 과연 두 비료의 결과는 어떨까? 일반 비료와 코팅 비료의 큰 수치 차이. 특히 농도비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건 일반 속효성 비료를 찍은 것인데 피크를 보시면 농도가 100% 정도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 코팅 비료를 보시면 피크가 나오지 않아서 용출률이 거의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치상으로도 훌륭한 코팅 비료. 실제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준다는 주인공. 그 뒤를 따라가 보는데 전남 순천시의 한 화훼농가. 코팅 비료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곳이 있다 해서 따라왔는데 여기에 있는 많은 식물들이 전부 코팅 비료를 사용한 건가? 저기요.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아, 예. 여기는 순천에 있는 화훼농가입니다. 순천 화훼농가에서 주로 외국산 그 코팅 비료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개발한 시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주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 농가에서 시제품 테스트를 걸쳐 코팅 비료 개발에 성공했다고. 알고 보니 코팅 비료의 시작을 함께 해준 의미 있는 장소였네요. 화분에 열심히 무언가를 뿌리는 주인공에게 다가가는 제작진. 고파의 완효성 비료 뿌리고 있습니다. 코팅 비료로 효과를 좀 보고 계신가요? 작물이 필요로 할 때 양분을 필요로 할 때 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아주 품질이 우수해 주고요. 코팅 비료 사용 시 일반 비료 사용을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비료 사용량을 확실하게 절감하여 인건비와 환경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갑자기 다들 저기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열심히 일하는 연구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아, 저 주기적으로 농가에 와서 저희 코팅 비료 쓴 거 비교도 하면서 생육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산 비료와 코팅 비료를 사용한 두 작물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테스트를 하는 중이었군요. 이게 지금 외국산 비료고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코팅 비료인데 수치를 측정하여 보여준다는 연구원. 과연 둘의 결과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엽색도 측정하니까 확실히 이쪽 게
광합성도 잘 되는 것 같고 비료 양분도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뿌듯하세요? 네. 그렇게 좋아하시니 저희가 다 뿌듯하네요. 현재 이정희 씨와 같이 기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약 50만 명 정도 있는데요. 기농을 희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농을 했을 때에 그 실패하지 않는 기농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팅비료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고 싶은 그들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장소에서 또 다른 계획을 실천해가는 중이라는 주인공. 정식 명칭은 이제 새만금 산업단지라고 합니다. 지금 설계가 이제 끝난 상태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런 완효성 비료를 생산해내는 이제 공장이 될 것이고. 이 넓은 부지에 코팅비료 생산 공장이 들어서므로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겠는데요. 피디님, 저희들 변화되는 모습이 궁금하시지요? 네.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저희들이 어떻게 변화되어가는지를 한번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꼭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인들 화이팅! 코팅비료를 통해 대한민국 귀농인들과 농가 시장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라는 그들의 활력 넘치는 에너지에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